안녕하세요, 암토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어디죠? 샴페인 행스 시내입니다. 지금 여기 컨티넨탈 호텔 앞입니다. 여기 지금 왜 온 거죠, 저희? 오늘부터 해서 4일 동안 샴페인에서 여러 가지 생산자들이 모여서 자기 연합끼리 테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망디에블리니는 셀로스하고 같은 그룹이고, 뭐 사바 같은 경우에는 위레페레라든지 아놀로 마르게인이라든지 뭐 피에르피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생산자들끼리 친한 연합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럼 그 그룹들이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장소를 빌려서 이제 테스팅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4월 15일 토요일인데 오늘 첫 번째 행사가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쿠라라고 해서 8개의 생산자들이 모여서 테스팅을 해요. 그럼 보통 벤클레어,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22년에 만들었던 이제 아직 이제 뭐 오크라든지 이녹스나라든지 자기 통해서 숙성된 벤클레어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산하는 와인들, 보통 이제 뭐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까지 가지고 와서 테스팅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벤클레어를 테스팅하고, 물론 이제 제가 수입하는 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수입을 하고 싶은 와인들이나 아니면 보석 같은 와인들을 이렇게 테스팅하고 한국에 수입을 하는 거죠. 테스팅에 오면 보통 이제 무료로 테스팅을 하는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곳들은 돈을 내고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디너에 초청을 해줘요. 그럼 이제 파티 같은 거 하거든요. 뭐 제로보험도 따고 해서 저녁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쉐어를 하거든요. 여기는 저도 이제 처음 테스팅하러 오는데, 일단 들어가 보시죠. Hello. 엄청 작다, 세상에. 들어가 보자. 네. The legend. 야마. 맥스 웃고. 두 번째 테스팅은 르 뿌띠레 장르 당팡이라고 해서 그 그로우 샴페인 하우스들만 모여 있는 생산자 그룹이에요. 여기 예전에 에마뉘엘 브로쉐도 이 그룹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테스팅 하시면 22개의 생산자가 있을 거고, 아마 벤클레어랑 와인 한 3개씩 테스팅하면 대략 110개 정도를 테스팅할 것 같네요. 올라가시죠. 기포 없는 거 마셨잖아요. 네, 벤클레어. 클린 와인이라고 하죠. 네, 기포가 들어가기 전 와인이잖아요.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보통 이제 프루트 캐릭터, 그해 빈티지를 보여줘요. 산이 좋은지, 프루시 좋은지, 아니면 전반적인 느낌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샤르도네는 솔직히 조금 약간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무늬에는 구조감도 좋고, 파워도 좋았어요. 그러면 올해 이 집에서 만든 와인 중에서는 무니에가 좀 기대할 만하겠다. 네, 샤르도네가 산이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약간 아직은 숙성 단계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한 번에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4, 5년 이상은 벤클레어를 테스팅 해봐야 이제 좀 미래가 보여요. 쉽진 않다. 이거 앞에 거는 괜찮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 향에서 보여주는 게 없어. 그냥 팔레트만 매력적이고, 노즈에서는 감흥이 없어. 손님, 여기 또 어디죠? 여기는 저기 뒤에 나와 있는 르 망 두 테루아 두 샴페인. 야, 근데 여기 약간 시청 멋있어. 네, 여기서 이렇게 테스팅 하는 거예요. 홍수. 아, 예, 리 L E E. 제일 끝에 맛있는 데부터 하자. 보조. 보조, 하야 왜?
Before the champagne, will you use the pain clair tested or only the champagne? Only champagne, please. For beginning, the blanc de noir. Yeah. The classic blanc de noir in the logic of the outer wine, the blending wine. Grand Ruelle, 2016, 18 bottles. 지금 테스팅하는 게 이제 에릭 브레스 두 형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패셔너블한 형님이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고 앙보네의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감 좋고 파워풀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집이 있어요. 라 꾸르트레 고드빌롱이라고 해서 이제 AK 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집이에요. 95%가 피노누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샤르도네하고 다른 품종을 사용을 하는데 상위급 버전부터는 이제 오크 숙성을 해서 파워에다가 향까지 겸비한 가성비 매력적인 와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도 수입이 되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수입사 아니죠? 저희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수입을 한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작아서 컨택을 안 했는데 후회하고 있죠. 수입 안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수입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AK에서 사바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동일한 와인을 수입을 안 하는 게 이제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입을 하게 되면 사실 만약에 이 집을 제가 작업을 하거나 뭐 와인을 한다 그러면 항상 AK 같은 경우에는 AK에 있는 생산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르무는 수리 오지면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후베르 몽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상위급 버전인데 웬만하면 뱉는데 맛있다. 마셔도 산도 아주 좋고 피니시에서 박혀주는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애시디티가 튀는 게 아니라 쭉 끌어가주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자, 쌍바주 최대 행사 돌비오였죠? 최대는 아니라 좋은 행상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들어가시면 저희가 취급하는 것 중에는 뭐 플레디, 로랑 베너, 뭐 베너 데위, 그다음 뭐 샤를디프 같은 농약을 많이 안 쓰는 거의 비오, 비오디나미 그런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불비오.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형아들 선물 주고 뭐 와인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뭘 알로카시옹 해야죠 또. 그러시죠? 네. 제가 뽑아요. 야. 예, 예. 예. 뉴벨 티켓. 오케이, 오케이. 인기 많아. 인기 많아요. 제가 넘버 3부터 수입을 했으니까 지금 11번이니까 이제 8년 된 거예요. 같이 일한 지. 맛있어. Next one. 오케이. 오케이. 아, 뱅클레어. 50 빈티지. 20 to 21. It's almost the same wine. It's cold. It's cold. Yeah. You want the? No. Wow. 진색 for you. No. Why? Enjoy. Why not? Why not? Wow. Not for both. Look for you. Yeah. 진색. 진색 for. Yeah. Oh, the magnificen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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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We need more alcohol. Not blanc. 100% Pinot Blanc. Pinot Blanc. 2015. Everybody wants more green, more green. Yeah, right. Wow, it's incredible, no? 2015. Oh. The new one. Yeah. You tasted already or not, sir? I already tested. 도깨 테스팅하자. 도깨 맛있어. 맛있어. 파우더 있고 감칠맛도 나고. 아, 톰님. 예, 안녕하세요. 중과수인데. 어제 300개 좀 넘어 330개 정도 테스팅했는데 오늘도 똑같잖아요. 예, 오늘 제일 처음 오늘 갈 곳이 이제 떼레방, 떼레두방 샴페인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샴페인 연합 중에 그래도 가장 힘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가시면 뭐 샤르토 다이에, 엠마뉴엘 브로쉐, 뭐 조르주 라발, 뭐 스웨넨, 뭐 지금 영원들, 샴페인을 이끌고 있는 영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도 어제 이제 한 6개를 가봤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 있는 샴페인 하우스들이 같이 모여서 시음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도깨도 있고, 그래서 가시면 또 아침부터 테스팅 한번 해보시죠. 와우. 부이용, 딸랑, 뭐 라발, 브로쉐, 스웨논, 아그라빠. 아, 아그라빠가 있다. 아그라빠, 카사노바, 뭐 지오프로이, 라이에. 사실 아그라빠가 진짜 맛있어요.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 안셈 셀로스와 가장 셀로스급. It's been a while. How are you? Good, good, good. Good to see you. Hey, good to see you. Ah, this is small gift for you. Ginseng. Thank you. Very helpful to you. It's a present. Yeah. No, no, no. From all our area. Ah, okay. Send me a message on Instagram. Okay. Thank you. See you soon. See you. Okay. Yeah. 아이 아이 준 from Korea. Yeah. Hi. 오늘 테스팅한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아그라빠 미네랄 2017년인데 아비즈 샤르도네 특유의 그 샤프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특유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하면서도 바디감도 아주 좋고 피니쉬도 아주 좋았어요. 역시 아그라빠 짱. 그 다음에 엠마뉴엘 브로쉐의 2016년 오무니에, 아마 올해가 마지막 빈티지일 거예요. 왜 마지막 빈티지예요? 내년부터는 17부터는 블렌딩을 해서 오샤르도네와 오무니에를 블렌딩을 해요. 그 급에가 이제 새로 나올 건데, 근데 16년인데 아주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먹기에는 르몽 베누아가 훨씬 더 좋았는데, 19년 베이스가. 근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무니에 2016 아주 기대되는 빈티지입니다. 오무니에 그럼 더 이상 100% 없는 건가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7년은 무조건 안 만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부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조르주 라발의 롱그빌. 네, 2015년 베이스인데 피터하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롱그빌이 2012년 빈티지가 처음 릴리즈 됐을 때, 그때 샴페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리테일에서 한 700유로 했거든요. 뭐 600유로, 650유로, 700유로, 심지어 800유로에 팠는데, 그래서 피터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니? 800유로는? 그러니까 피터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끌러도 문일이 얼마였냐면 1000유로 했거든요. 그래서 피터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터가 그 땅은 거의 100년 동안 아무런 화학 비료가 닿지 않았다. 근데 그런 가치와 자주 만드는 클로드 무니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냐, 그거는 취향의 차이다. 그래서 피터한테 내가 누가 공짜로 준다면 클로드 무니 먹을래? 롱그빌 먹을래? 하니까 피터가 웃더라고요. 뭐 어쨌든 15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샤르토 다이에. 아, 다 맛있어요. 샤르토 다이에는 언제든 맛있다. 이제 이 친구가 네고시앙 비즈니스도 시작을 해서, 왜냐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대중성을 좀 확보를 하겠네요. 그렇죠. 따위만.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 따위는 항상 만지고, 그 다음에 그 로블로라고 해서 제롬 프로 밑에서 일을 하던 생산자인데 그 친구도 아주 와인이 좋았어요. 되게 예, 처음 테스팅을 했는데 아주 와인 맛있었어요. 이게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랑도 아주 좋았고요. 처음 100%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니에가 조금 더 나았지만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올랑도 원래 와인을 아주 잘 만드는 집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상 스웨넌. 스웨넌도 르로바츠를 테스팅했는데, 16년을 테스팅했는데 그냥
이 친구도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선 것 같아요. 와인 자체도 뭐 그냥 퀄리티로는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디감, 그냥 로즈에서 느껴지는 느낌, 애시디티, 피니쉬, 미네랄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 친구 알았었던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러고는 뭐 오늘 뭐 어쨌든 때르방은 좋은 생산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만큼 잘 만들죠. 여기도 신청을 하시면 일반인들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샴페인에 오실 기회가 되신다면 신청해서 오시면 꼭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샴페인에서 해장을 할 때가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재패니즈도 많이 없고, 근데 그나마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사실 제가 다녀본 샴페인 시내에 있는 쌀국수에서는 최고입니다. 들어가 보시죠.